대박. 고기가 어디예요? 지금 몇 조각이야 이게? 박살이야. 여기 이거 대퇴골이에요. 대퇴골이 여기가 그냥 이렇게 박살. 와, 심한 증상이야. 지금 어떻게 여기는 살을 뚫고 나온 것 같기. 예, 예. 뼈가 또 살을 뚫고. 금방 가면은 깁스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이거는 쇠를 넣어서 이어야 되죠. 예. 그럼 이어줘야 돼요. 허벅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그래요. 더 심하겠죠. 여기 어디예요? 예. 팔이야. 이런 팔처럼 보이는데? 어, 부러졌어. 팔이야, 팔 앞에 손이 있어. 와, 제대로 부러졌다. 어머, 이거 정강이 뼈 같은데? 팔. 정강이 뼈. 아, 날라갔나 봐. 네. 아, 여기, 여기. 온몸에 큰 뼈가 다 부서졌어, 지금. 그러면... 그래, 온몸이. 그러면... 허벅지 부러져, 네. 정강이 뼈 부러져, 팔 뼈 부러져. 그러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돼요. 트럭 정도 아닐까? 부딪힌 어쩌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날아간 건가? 아니면 날아가다가 팔은 이렇게 다 떨어지고. 근데 거기 오토바이였어. 아우, 밤이야. 어, 이거 바다야? 오토바이야? 오토바이겠지. 아, 날아간 거지. 오토바이가 아니고요. 아니에요? 바퀴가 4개 달려있습니다. 아, 다행이다. 사발인가? 그건가? ATV? 네, 그러니까 사발이 MTV 같은 거. 어머나. 어, 왜 그래? 사발이. 어? 카트야. 골프카트. 골프카트? 어. 카트야. 골프카트. 골프카트? 어. 골프카트. 골프카트인데 저거? 저 밤에 골프카트가 왜 저기 골프카트가 왜 저기지? 허벅길에서 빨리 가. 그러니까. 어, 왜 이렇게 운전해요? 아, 아니. 신범했어. 중앙선 이 사람이 신범했네. 술 먹었네. 중앙선 넘어갔어요. 맞아요. 음주예요. 그죠? 예, 음주에 허벅길에서. 와. 카트 타신 분이 거의 정면 충돌이네. 골프카트는 아까 그 엑스레이가 골프카트. 어, 이분 골프카트 타고 계신 분. 예, 예, 예. 어머, 이거 여기도. 아우. 와. 이건 중상이죠, 이거는. 완전 심한 중상이야. 아니, 이거 골프카트는 바깥으로 튕겨지잖아요. 맞아. 그냥 약하니까 그대로 받치면서. 아. 골프장 근처인가 보네. 그러니까 날라가서 치는 골 어디 골프장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아니, 시골에 농장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왜 펜션 개인적으로도 많이 구매하세요. 리조트 같은 거. 아. 나오게 된 이유가 도로를 집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없어졌어요? 고양이가 나갔대요. 아, 선생님. 근데 고양이가 아 저기 와서 봤다고 해서 고양이 찾으러 나왔대요. 아이고 어떡해. 뭐, 근데 지금 여기 뭐가 없어요? 나이트. 와 그러네. 근데 너무 위험하게 저희 도로를 나이트도 없어. 그러니까 나이트가 없어. 차에 나이트도 없어. 와, 근데 도로에 나오시지. 몇 대 몇일까요? 몇 대 몇일까요? 근데 이게 음주. 근데 전 중앙선 넘어갔고 음주기 때문에 거의 100대 0 아니에요? 100대 0에 나와야 그치, 되는데. 그렇지, 그렇긴 하죠. 그래요. 100대 0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이건 100대 0이 아니라 그냥 아니 뭐지 개인적인 얘기니까. 어? 조나단은 왜 안 들어요? 나단이 뭐해? 9대 9대 1의 이유, 조나단. 저거가 저 도로에 이렇게 나온 카트가 공도 주행이 가능한가요? 도로로 나오면 안 되는 도로가 안 돼? 주행이 안 되지 않나요? 카트가 아니 근데 저 사람은 정방향으로 달리고 있었잖아. 카트가 도로에 나온 거나 사발이 오토바이에 나온 거나 차이가 있나요? 사발 오토바이 와서 똑같이 사고 났죠. 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경운기도 도로에 나오면 안 돼요. 맞아요. 농로로만 다녀야 되는 거지. 근데 다 다니잖아요. 네. 경운기 도로 다니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네. 왜 골프장 카트가 도로로 나왔느냐 그것 때문이 아니고 라이트 한킨 것에 대해서 밤에 그것 때문에 한 10% 잡을 가능성이 아니, 있긴 켰다고 해요. 켰다고 사고 안 날까? 그러니까 켰어도 박았을 위치인데. 어, 그렇죠. 켰다고 사고 안 나? 켰어도 박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음주잖아요, 일단. 그리고 아니, 커브길에 누가 커브길. 빨리 달라요. 어. 그죠?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우리 보름 씨. 선물 있네. 오. 선물 있네. 진짜 거기에 정답이 다 들어있어요. 네, 누가 커브길에 붙어다녀요. 어, 이건.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죠?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이때 거리가 너무 가깝죠? 그리고 카트가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100대 빵이어야 옳겠다는 이유는 이 카트가 무엇이었다면 라이트에 무관하게 자전거? 자전거. 아, 자전거? 자전거. 아, 자전거일 수도 있구나. 자전거는 라이트가 밝다, 약하다? 약하다. 약하다. 해봤자 5m에 10m밖에 안 보여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앞에 가다가 와, 여기 자전거 왔어.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저 카트가 전조등을 켜지 않아서 일어난 게 아니고 음주한 채로 커브길에서 빠르게 돌다가 중앙선 넘어간 사고 때문에 그래서 저는 100대 0이 옳아 보입니다. 네. 아, 100대 0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